치아에 관심이 많아졌죠, 나이 들면서. 요새는 치아가 좋지 않아가지고 저 씹는데 많은 시간을 받기 때문에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치아는 노년 건강을 좌우할 만큼 중요하지만 실제로 65세 이상 노인 중 절반 이상은 저작 운동에 불편함을 느끼는 상태라는데요. 또한 65세 이상 2명 중 1명이 틀니를 사용한다고 하니 나이 들수록 치아 건강 지키기가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치아 건강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병원을 찾았는데요. 어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치아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주실 김지연 원장입니다. 치과 선생님이어서 그런지 치아 미인이시네요. 감사합니다. 타고났습니다. 타고나신 거예요? 네. 정말 미소가 아름다우시네요.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치아 궁금증에 관해서 넘어왔어요. 답변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연 어떤 궁금증들이 담겨 있을까요? 제가 요새 잇몸이 잘 붓고 약치질 할 때 피도 나서 가봤더니 치은염이라고 하더라고요. 주변에서는 스케일링을 권유하는데 잇몸에 오히려 더 안 좋지 않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잇몸에 피나는 원인은 치석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세균들이 잇몸에 계속 머물게 되니까 잇몸에 피도 나고 아프고 이런 거기 때문에 반드시 스케일링을 통해서 깨끗하게 치석을 제거하셔야지 훨씬 아픈 것도 줄어들긴 하고요. 그렇게 하고 치석도 훨씬 적게 생기니까 편합니다. 스케일링은 염증의 원인을 제거할 수 있어 잇몸 질환 치료에 도움이 되지만 그보다 진화된 치주염이나 치수염의 경우는 증상에 따른 잇몸 치료를 받아야 한답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앞니가 나가서 임플란트를 알아보는데 치아 상태에 따라서 임플란트 과정이나 방식이 다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어떤 수술을 받아야 되는 걸까요? 이거 궁금했어요. 치열 상태나 구강 구조라기보다는 정확하게는 뼈의 상태라 그리고 잇몸 상태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 있고요. 그냥 말 그대로 아무런 장비 없이 그냥 씹는 거 그냥 단순한 임플란트라고 한다면 염증이 더 심해지거나 하면서 뼈가 확 무너졌을 경우에는 뼈이식을 동반할 시술을 필수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당뇨, 고혈압 등 전신 질환을 앓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그런 분들은 세균에 아무래도 감염되면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세균의 감염을 최소화할 수 있는 디지털 임플란트가 가장 최선으로 추천되고 있습니다.